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본인 육성 보상금은 내가 매니저라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관에 신규가 있어야지만 주는 거기 때문에 매니저들 내가 유치를 못하면 내 단원들 그냥 속쳐요. 그래서 진현 씨 한번 데리고 올 수 있겠죠? 예, 발굴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씩 속치라니까 진짜. 그죠? 속치게 된다니까. 안 되면은 신경을 안 쓴다니까. 매니저님들 아시겠습니까? 예. 자, 반원에 한 번씩 한개딱 잡아가지고 오늘부터 한 번씩 접쳐봐야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신규 리크루팅이 정말 우리 FG들 매니저님들은 진도 기본 우리 구간이 다릅니다. 그냥 FC 유치는 정산 60이지만 매니저님은 기본 80부터입니다. 그래서 반원들이 기본을 못하면 우리 정신증 돼서부터 우리 신규들을 그죠? 좀 따져버려서 다 요즘에는 우리 이제 팀장님도 정상 100이 돼야지 신상품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본 60보다는 100에서 150 정도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본을 해도 매니저님들은 기본 20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좀 잘하시는 뭐 300 정도 단위가 되면 5,6,7,7 받아요. 그래서 매니저님들과 우리 반원들이 합심해서 또 우리 신규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내 수입에 그죠? 성과도 위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는 다음에 FC 직접 발굴이라고 제가 맨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요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긴급 우리 그냥 녹만 해놨어요. 근데 우리 팀장님이 요거를 지금 작성해서 내시면 금액을 안 내세요. 소정에 기념품 하나씩 드리고 또 요거를 작성해서 면담만 오셔도 그죠? 또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우체국에 또 들어와서 책임을 지었어요. 아마 좋은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랑 실장님이랑 팀장님이 아마 언론을 하셔가지고 좋은 선물이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제가 지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지금 옆에 드립니다. 보내보세요. 뭘 생각하실까 해보세요. 빨리 꺼내갖고 적어내야지. 소중한 선물이 있다니까 빨리 꺼내라니까요. 시간 가요. 예? 네? 뭘 갖고 공부했어요? 내 건강 한 잔 먹을 때. 그래서 자꾸 저를 쳐다봤어요. 나 선물도 하려고 쳐다보는 줄 알았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친구인 지인 중에서 찾기. 내 가까이서 찾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주위에서 약간 절박하고 절실한 사람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한번 적어봅니다. 전희씨 전희씨 준비해 적으려고요? 빨리 적어봅니다. 다 적었죠? 자,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순수한 집에서는 맨날 놀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좀 많죠, 주변에. 아니, 보세요. 정수 지금 한 두 살 됐고, 이따 어떡어떡 한다. 아니, 저도 보세요. 이때 저도 봐야 생각이 나고,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죠? 한 두세 사람씩은 다 데리고 올 것 같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친구. 동창생 중에서 친한 사람은 내신이 막정이 나가네. 그 다음에 남편의 친구 우리 모임 같은 하죠. 남편 모임도 하는데 여기 보면 와이프들이 자기롭게 친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저를 있어요. 그죠? 있죠? 그 사람을 한번 적어봅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 가운데 되게 뻔뻔한 사람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찾았죠? 그리고 내 주위에 열정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왜 공장 일어나면서 막 설레발을 치고 온몸에 휘둘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어울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오면서 아이의 학자금, 학원비 맨날 분성 떨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죠? 응. 학자금 넣게 되면 맨날 이번에는 또 학자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시달려서 뽕뽕뽕뽕 앓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맞아,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30, 40대, 40대 정도 되면 아이들 다 키웠어요, 그죠? 키우고 나니까 아이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내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내가 뭘 할까 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이상으로 한번 생각해서 슬로 내려가 봅니다. 그러셨나요? 자녀가 어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그다음에 주위에 세일즈맨들이 많이 찾아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어때요? 세일즈맨이 많이 찾아오는 분은 본인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죠? 뭐 단계는 뭐 아미니, 뭐 애통이니 이런 것도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집에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다단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영업사원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위에 인간관계 좋은 인맥을 넓히시는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은 한번 살아보시고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평판이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내가 다녔던 직장의 선후배, 제가 우체국 FC를 하기 이전에 다녔던 직장을 한번 또 떠올려봅니다. 가장 중요한 내 주변에 친척이 있잖아요, 그죠? 친척들 중에서도 정말 사는 게 힘들다 하면서 내가 돌보주시는 분. 친구나 지인척이나 다 하셨죠? 다 적으셨나요? 갑자기 지금 공부를 하니까 포기해졌습니다. 하고 계시나요? 공부 계시나요? 어려워요? 근데 세상에 친구 없어요. 팀장님 지금 뭘 드실지 모르는데 이걸 다 적어야 준비했다니까. 그래서 빨리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웃 중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웃에 평소에 친분이 높은 이웃들. 아이고, 이웃이 열심히 하십니다. 자, 평소에 친분이 높은 이웃을 적으셨죠? 반상회를 통해 얼굴을 익힌 총 한 장은 총관장님들을 그냥 바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지고 오셔서 일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총관장을 생각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위치 주변에 자주 가는 가게들, 주인, 그죠? 이런 걸 한번 또 영장, 이쪽을 생각해서 한번 들어봅니다. 자, 이거 다 적었으면 이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긴 계약자 중에서 찾는다.
경험에 대한 인식이 좋은 계약단이죠. 이때까지 계약자 중에서 몸에 인식이 잘 좋다. 그럼 진짜 작다고요. 그죠? 내협력자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는 협력자입니다. 내 협력자가 과연 몇 명인지 먼저 떠올려 봅니다. 장경호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떡해요? 한 사람만 적었어요. 아유, 벌써 정쳤어요. 100점이네. 그 다음에 유한 시간을 보내는 계약자 중에서 그냥 회사비를 들어가고 몇 사람들하고 모여서 밥이나 먹으러 다니고 그저 수단을 끌고 수업 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 따위 안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현재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한 계약자. 사치스러운 계약자들 있잖아요. 돈은 안 벌면서 당연히 그러다 주는 거 위해서 자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 이런 분들 그다음에 자기 개발이나 성공 치욕이 강한 계약자는 생각이 좀 드러나죠. 이렇게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그죠. 경제 활동이 필요한 계약자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사람은 벌어서 안 되는데 여기 와서 한 얼마라도 벌면 그 집안이 좀 커질 것 같은데 맨날 돈도 못 내고 치료되고 얼마 되면 제보 좀 대답해 달라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자주 약간 대처를 받거나 이외에 실현시키는 계약자는 안돼 주세요. 여유가 없어. 추가 계약에 부담을 느끼는 계약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변에 좀 많이 있는 듯 하죠. 안 그래요? 제가 막막하게 아이고 무슨 말 할 수 없다 그냥 이제 도리도리 배우는 것처럼 맨날 어휴 나는 리크루팅 뭐한다 나는 어휴 리크루팅 수업을 뭐한다 맨날 이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보니까 아 내 주위에 그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 주위에서 저분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아 저 계약자가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까? 아이고 사장님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면담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또 선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 이 빈자리가 없이